여기 아까 거기잖아요. 이 상황에서 그게 문제가 돼요? 그럼요. 뭐하러 왔던 길을 또 갔다가 또 와요? 할 말이 있으니까. 그럼 아까 했으면 되죠. 기름 낭비에 시간 낭비에 기운까지 낭비하고 뭐하러 여기까지 왔다가 돌아가요?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알아요? 난 한가해요. 나도 바빠. 잘 왔다. 잘 왔어. 앉아, 앉아. 앉아. 저기 절 받으셔야죠. 절? 아, 절은 무슨? 무슨 소리냐? 손주 며느리가 절하겠다는데 받아야지. 할머니. 왜? 어머. 오늘아 수고했다. 그래, 어른들도 잘 계시지? 네, 건강하세요. 안 그래도 할머님께 안부 전하라고 하셨어요. 그래, 내 너희 아버지도 잘 알지. 너 어려서도 기억하고. 애미 어떠냐? 너도 마음에 들지? 예. 예. 잘 왔다. 아, 왜 이제야 왔어? 한 3년 전쯤 왔으면 지금쯤 손주 재롱 보고 있었을 텐데. 할머니. 지금도 괜찮다. 얼른 날 잡고 혼사 치르자. 저 아직은 결혼 생각 없는데요. 아, 여준 씨 오늘 처음 봤어요. 상은아. 네. 참 곱다. 제일로 이쁠 때야. 근데 네가 외국에 나가 오래 살아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얼굴만큼 마음도 이뻐야지. 어른이 그러자 하면 싫다 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. 그것도 난 네 시할미가 될 사람인데 미국인가 하는 나라하고는 좀 틀릴지 몰라도 넌 한국 사람 아니냐. 네, 제가 한국 사람인 건 맞는데요 할머니. 근데... 그래, 그렇게 네 하고 대답해야지. 아이고, 볼수록 예쁘다. 안 그러냐, 애비야? 예, 어머니. 상은이가 참 곱지요? 그럼 날 잡자. 응? 아무튼 별나, 별난 집 식구들이야. 엄마 상은이 마음에 안 들어? 어, 애는 생각보다 참아두구나. 그럼 될 거지 뭐. 되기는 뭐가 돼? 얘, 너는 네 동생이 꼭 이렇게 결혼을 해야겠니? 뭘 어떻게든 하면 되는 거지. 얘, 넌 어떻게 네 동생이를 그렇게 얘기하니? 하면 되는 거라니? 걔 나이가 마흔이 된 것도 아니고 직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급해? 본인이 싫다는데 왜 이렇게 어른들이 나서서 몰아대니? 아, 왜 나한테 화를 내요? 엄마가 물어봤잖아. 왔어요? 어? 그래. 어머니 방에 있다. 뭐가 그렇게 궁금하니? 어이, 궁금하지. 조카 며느리인데 어떠냐? 아니, 누가 조카 며느리야? 일단 얼굴은 이뻐. 합격. 야, 지금 이쁜 거 하나 소용없다. 결혼한 다음에 잘해야지. 어, 내가 경험자 아니냐, 경험자. 하긴 나도 얼굴은 이쁘지. 애미야. 어? 아, 예, 어머니. 날짜랑 중요한 거는 애비랑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말고. 안 그러냐, 애비야? 아이고, 그럼요, 어머니. 예. 할머니! 호호, 어디서 큰 소리야? 할미 아직 귀 안 먹었다? 저기,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. 다리를 좀 피면 안 될까요? 어머. 아, 저기, 할머니! 오늘은 그만하시죠. 상은이 힘들 텐데. 아, 저, 그러세요. 아, 내일 하세요, 내일. 아이고, 내 정신 좀 봐라. 그래, 먼 길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올라가시오, 그만. 응. 가자. 윤희는 가만히 있고. 여준이 뭐하냐? 네 옆방이잖냐? 아, 왜? 제 옆방이에요? 그래, 네 마음은 알겠는데
합방은 혼인하고 해야지. 얼마 안 남았어. 보채지 마라. 아이, 할머니 그런 게 아니라. 상은이 힘들어. 얼른 안 돼가고 뭐 해? 아이고, 이 할미도 피곤하다. 애비야. 예, 예. 이부자리 좀 펴. 예, 어머니. 예, 예, 예. 아이고, 힘들어. 불편한 거 있으면 말해요. 나보다 그쪽이 더 불편한 것 같은데요? 합방이 뭐예요? 할머니가 합방하라는데 왜 그렇게 싫어요? 나중에 직접 물어봐요. 합방이 뭔지. 아, 말 나온 김에 얘기하는데 우리 할머니한테 속지 말아요. 절대 착하신 분 아니시니까. 사람이 왜 그래요? 이제 약혼자도 모자라서 나이 드신 할머니까지 욕을 해요? 가르쳐 줘도 뭐라 그러는구만. 나중에 내가 아무 말 안 했다고 뭐라 그러지나 마요. 너무 많이 해서 탈이죠. 아니, 그렇게 우리 할머니가 마음에 드시면 지금이라도 합방할까요? 시키는 대로? 일단 들어보고요. 둘이 한 방에서 같이 자는 걸 합방이라고 하거든요. 뭐 손만 잡고 자는 건 아니겠지만. 그건 안 되죠. 합방은 결혼 후에 하는 거래잖아요. 안 나가요? 누가 결혼을 해? 아, 왜 나한테 큰 소리예요?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에요. 어린 게 참 곱다 했는데. 어머니, 뭐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? 그래, 이젠 발 뻗고 자겠다. 괜찮지요? 그래, 아주 잘 키웠구나. 여준이랑 아주 딱 어울립니다, 어머니.